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. So sato asa sati sato. 스님, 저는 요즘에 신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스님하고 인터뷰할 때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의심이 더 이상 안 생긴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단합니다. 예, 그리고 외부 세계가 마음이다라는 게 완전히 믿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그 신심이 많이 증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오력이 균형이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. 그 체험상으로는 뭐 노팅에서는 뭐 알아진 바 없습니까? 그러니까 그 이 공간 자체가 아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의심이 없어졌어요. 그리고 저런 대상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. 예. 그러면 돼. 그리고 이제 이제 조사를 그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요 법당을 나가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등을 썼나 하고 이제 쭉 가다가 보니까 김병훈 거사 김병훈 거사 등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체가 대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맞는 말이네 이런 그런 저기가 딱 오더라고요. 네. 일체가 대상. 그 도대체 일체가 뭘까? 일체법이에요. 예. 그런데 그 안에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 다 들어 있는 거.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안다라고 할 때 그 사띠가 스님이 이제 계속 그 법문하실 때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해가 딱 오는 게 뭐냐면 사띠가 보는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일한다. 예, 그 말씀이 이해가 오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서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체가 대상이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켜봄과 대상의 그 홈에 요걸 이제 쭉 밀고 가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도 들고 예 그러면은 사띠를 두는데 그 사띠가 하는 일 이것이 이제 그 보는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할 때 그게 어떻게 일하는가를 깨어나는 사띠로 보이면 돼요. 예.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 있죠. 그 예. 보이는 대상들이 깨어나는 사띠로 보이면 됩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이 예, 일어나는 그. 그때라야 좀 오력이고 실각지를 샀지. 아까 그거는 좀 약한데요. 오력 얘기하기에는. 어떤 부분인가요? 아무튼 뭐 오력이 아니냐고 처음에 그랬잖아요. 예, 아니,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. 예. 보이는 것이 다 깨어나는 사태로 보일 때. 아, 예. 그때까지 수행을 좀 하십시오. 계속. 예. 그 저기를 모으고. 금사라기. 그래서요? 그래서 이제. 그 오력의 균형이 맞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 이 믿음 부분, 불신 부분. 그 사태 사마디리야 신심. 예, 고개 찌그러져 있었던 찌그러진 공 같았는데, 예, 그 믿음, 예, 믿음이 이렇게 좀 많이 요즘에 빵빵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, 예, 드디어 동그랗게 배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지켜보는 알면 그걸 알 수 있어요. 지켜보는 마음이 오력이거든요, 사실은. 그 균형 잡기.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. 그리고요? 거기까지 하겠습니다.
좋아요. 그 심심 하나라도 이렇게 빡빡하게 균형 잡히게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. 뭐든지 그냥은 안 돼요. 사티 가속도에 따라서 그게 여물어집니다. 여물어져. 이게 사티가 이제 약해가지고 지금 줄어들잖아요. 엑셀레터를 다시 밟을 때쯤 보면은 그 자신의 마음 상태가 빡빡하거든요. 그 윤활유를 안친 것처럼. 그 베어링에 빡빡하면 윤활유 치면 아주 스무스했잖아요. 그때 알게 돼요. 그때 아 이때는 사띠가 가속도가 떨어졌구나.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라고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래요. 들어 날아다니면 돼요. 그 가속도를 밟아주는 거예요. 엑셀레터를 밟아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가 한참 있어 보면 이제 그게 돼요. 다시 이제 원사복귀, 복원이 돼요. 그러면은 뭐 사티 사마디리아는 항상 균형이 잡혀져야 되고요. 잡혀 있고요. 그다음에 신심. 그다음에 본인 여기서 본인님이 총이 지혜는 본인님이 좋도록 하는 거거든요. 이 본인님 속에 이 지혜 속에 이네 가지가 다 사실 들어 있어요. 야가 그 생각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지혜로 덮여 있기 때문에 오력이에요. 지혜 속에 네 가지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.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.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. 지혜를 갖다 드리기 생각으로 덮여 있으면 그게 무명이에요. 지혜로 덮여 있으면 그게 명이고. 그러니까 당연히 균형이 잡혀지지 않겠어요? 말 하나만 하죠. 그게 이제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. 예, 네, 그러면 어떻게 해줄 줄 아니, 그게 이제 할줄 아는 지혜예요. 아, 이때 나 엑셀레터를 좀 밟아줘야 되겠다. 그럼 엑셀레터가 뭐지? 아, 이게 들어온다라지. 가만히. 왜냐면 이미 들어온다라지는 이렇게 확장되게 하는 일이거든요. 음악. 아는 마음이 이게 다 아는 마음이라면서요. 그것도 일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. 그까지 생각 안 났어요?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그러면 어떤 버전을 쓰 보면 되고 들리면 되고. 그게 지금 들어오는 알아지는데 내가 이게 지금 회장님한테 그 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. 이제 그게 그것이 돼버렸으니까.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들어오는 나라인들을 써줘야 되고,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넘어섰어. 회장님은 그 진도를 뺐다고. 그냥 보면 알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자체가 들어오는 나라인데요. 아는 것을 들어와버리신 그럼요. 참 재미 어제 얘기했잖아요. 알아차리는데 이게 들어오는 걸로 방향을 틀린다. 돌려서 본다. 그리고 깨어난다. 어제 세 가지 얘기했는데? 아는 마음에 담는다. 대상을. 담아져 있으면 이게 깨어납니다. 그리고 담았으니까 방향이 틀어졌잖아. 앞으로 총알탄 마음이 내 쪽으로 왔잖아. 사티존이 여기 있잖아요. 사티존이 여기 있잖아. 아는 마음 안에. 여기 들어왔으니까. 이게 소쿠리란 말이야. 바구니. 마음바구니. 마음바구니 오면은 이미 마음바구니 안에 대상이 되지, 저 바깥에 빠질 대상이 아니야. 이 마음바구니만 알더라도 의부 대상 없다는 걸알수 있어요. 그리고 진짜는요, 사띠는 지금 바깥에 새소리 들리죠? 저걸 알아차리는데요, 절대로 사띠는 절로 안 가요. 어디 간 적도 없고, 갈 수도 없고. 들어온다고 하지만 들어온 것도 없어요, 사실은. 그러니까, 두리번거리고 그것도 없고,
끼욱 거릴 것도 없고, 그때 뭐, 소 갖다 빌려 쓴 것도 없고. 괜히 인대비만 날리고, 인대비 안 날려도 돼요. 그게 양극단에서 벗어난 겁니다, 극단에서. 나갔다, 돌았다. 이게 양극단 아니에요? 근데 그냥 이랬어. 여기서 그냥 이래. 이렇게, 이렇게. 이번에 그 외상 대회 때그 의식 행사를 제가 안 했어요. 왜? 안한 이유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크리스천 쭉 가다가 왔는데 사실상 조금 멀리하게 된 이유도 너무 기복적인 그런 형태가 많다 보니까 뭔가 빌고 바라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이제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불편함이 오고 그래서 안 하게 됐는데 이제 아, 그걸 하면 예, 쭉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풀렸어요. 아, 그거는 기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드러났을 때그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구나. 그래서 우리 다음에 외삭 대회 때나 이런 의식 행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서 깊은 감사함이 우러나서 할수 있습니다. 그게 제가 좀 얻은 거고요. 네. 왜 그랬냐면 천주교가 내 종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. 내 종교. 종교가 내 종교 어딨어? 그래서 불교라고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말하긴 하지만 사실 불법이란 말이에요. 불법에는 니건 내건 없어요. 근데 그게 내종교라고 하면 종교마저도 내종교라면 굉장히 힘들어요. 막 불편하다고 했잖아요, 분명히. 내 아들, 내 딸, 내 남편. 그때도 내 아들, 내 딸, 내 남편이 안 도망가거든요. 대상으로 보면 아주 편한데. 대상을 보일 때는 이미 싹쓸어 내려간 거예요. 관육식을 했어, 이미. 근데 관육식조차도 안 하고, 몸을 하는 것도 안 하고, 마음 때도 안 비키고, 이거 어쩌는 거야? 그게 나라는 게 있으면 그랬단 말이야. 그래서 불교 신도들도 그게 이제 상가에 대한 아집 또는 그 종교에 대한 아집, 불법에 대한 아집, 불교에 대한 아집, 그게 있다고 그럽니다. 왜냐면 이거 사도한테 드린 거예요. 외부 사람들이 오면은 부처님의 공손하게 삼배를 안 드린다든가 합장을 안 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미워한대요. 그 자기 자신이 이제 불자라고 한 사람이 그럼 그 나이로운 불자지 그게 말하자면 그게 이제 이 말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. 그 마음이 나라고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. 그 마음이 내 종교라고 해서 그래요. 종교가 어디, 내 것이 어딨어. 그럼 딴 사람들이 그걸 믿지 말아야지. 나만 믿고. 근데 천주교든 불교든 뭐든 다, 나 위에도 얼마나 많아, 사람이. 내 것이 아니지. 근데도 그 집착이 그래요. 마음의 집착이. 그래서 그렇게 괴롭혀. 편하게 만들어, 그 자리를. 자기가, 자리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어. 본인 마음을 불편하게 한단 말이야. 확 열어놓고 터져야 되는데,
나가 그래요. 내종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. 내종기 어딨어? 그래서 이제, 근데 또 참, 근데 수행법이 다른 사람도 또 그래요, 또. 싸마싸 하는 사람들이 요거면 막 킁킁 그래요. 자기 수행법이 틀리다고 해요. 그래서 하는 수행법이. 스님도 스님을 안 봐. 그런 사람도 있어요. 그것도, 비구니가 비구 스님을.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우리 저기, 그러나 이제 그 계열이 있잖아요. 우리 오는 스님들, 비구 스님 절대 저게 안 둬요. 봤죠? 공양할 때. 우리 스님들 저 같이 하잖아. 근데 다만, 자석 같은 거를 갖춰놓은 것은 그 계열이기 때문에. 그 안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. 여법하게. 오히려 비구니 스님들이 우리 저를 보면 굉장히 편해져요. 그런 상을 안 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, 이게 아무튼 그게 다 마음이 만들어낸 상 때문에 그래요. 그게 너다 나다 금을 짓고 그걸 태야 되거든요. 그게 무경계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 인간의 개발되지 않은 마음은 그런단 말이에요. 사띠가 그 금을 지원해버려. 그때 너무 편해요. 프리덤이야, 프리덤. 그 넓은 그 배양에 갈매기 날아가는 모습 너무 자유롭잖아. 그게 된단 말이야. 그렇게 되면 이제 안 울어. 근데 지금은 좀, 저와 있는 분은 좀 흘려도 돼요. 그러면서 자꾸 다지고. 그게 알아야 그 안 좋은 일을 안 하게 되거든. 자, 그래, 아셨죠? 자,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칩니다.